와, 엄청 넘네요. 하나. 여기는 하루 종일 놀아도 되겠어요. 저는 여기 있는 시설은 다 이용할 거예요. 다 놀고 나면 스트레스가 모두 풀릴 것 같아요. 네. 안 갔다 올게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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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파이팅!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신나요. 한번 흘리고 나면 스트레스가 몰려요. 아, 고마워요. 맞아요. 너무 뛰었더니 아, 진짜 목이 말라요. 고마워요. 저도요.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더니 벌써 지치네요. 음료수를 마시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고마워요. 와, 친구들이 정말 재미있는 체험을 하고 왔네요. 영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 무엇이 있을까요? 다 놀고 나면 스트레스가 모두 풀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신나요. 한번 흘리고 나면 스트레스가 몰려요. 음료수를 마시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오늘 배울 표현은 고나면인데요. 고나면은 어떤 일이나 동작이 다 끝나면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운동을 하면 어때요? 운동을 할 때도 즐겁지만 저는 특히 운동을 다 한 후에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이때 오늘 공부할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네. 여러분, 감기에 걸렸을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약을 먹는 것이 가장 좋죠? 약을 먹고 푹 자면 괜찮아져요. 그렇죠? 감기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우리는 오늘 공부할 표현을 사용해서 약을 먹고 푹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오늘 배운 표현을 사용해서 다음 대화를 완성해 볼까요? 친구가 이야기해요. 요즘 기분이 너무 우울해요. 우리는 이 친구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코미디 영화 보러 갈까요? 많이 웃고 나면 기분이 좀 나아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볼까요? 친구가 울면서 저에게 말해요.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힘들어요. 자, 그럼 저는 친구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어때요? 고나면이라는 표현 어떻게 쓰는지 이해가 돼요?